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겠고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무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올해 초 한동대가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역 시민단체가 민변과 함께 한동대에 대해 명예훼손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동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대책위는 한동대 일부 교수 등이 징계 이후에도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 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매우 나쁜 의도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공개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한동대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이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두 3,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더 이상 교수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대책위는 한동대가 지금이라도 무기정학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법정에서 법적인 구제 그리고 법적인 제재 조치, 보호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열린 강의로 촉발된 이번 징계 사건은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동대는 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영상회의실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요 관광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용역 결과 황남과 사정, 인왕동 한옥마을 정비와 황리단길 차 없는 거리, 불국사 관광지구 정비, 걷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 그리고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의 전략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최종 보고안과 자문위원 등의 의견 등을 참고로 관광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비악산 자락에서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괄버섯 3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버섯은 지름이 18에서 20cm에 달하는 반원형으로 표면은 하얀색이며 둥근 공룡알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댕괄버섯은 지혈과 해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 강원 전남 등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경북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펌프장 신설로 경주시 안강읍 칠평천이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안강읍 칠평천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대책 대상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871억 원을 들여 제방축제와 펌프장 신설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강읍 칠평천 유역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높고 침수 피해도 잦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전체 접수된 133건의 62억 원 가운데 106건의 34억 원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한 뒤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대부분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3건에 33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